그래서 우리 동양 철학과 서양 철학의 차이점을 찾아보기 위해서 셰익스피어가 남긴 유명한 문구, 유명한 말, 여러분 다 아시는 To be or not to be, that is a question. 셰익스피어의 4대기를 중에 하나, 햄릿에서 나온 유명한 독백의 말이지만 To be, 사느냐, or not to be, 있느냐, 이것이 셰익스피어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예요. 문을 이렇게 되었네요. 자, 우리 한국말이나 중국어, 일본말로 번역을 할 때에는 이게 순서가 어떻게 바뀌어요?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예요. 이렇게를 우리는 해석을 하잖아요. 그래서 서구인의 사고의 개념틀과 우리 동양인의 사고의 개념틀은 다르다는 것을 이 명문 구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동양에서 항상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러한 사고의 틀 속에서 우리 동양인들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할 때도 여러분이 음양오행설이라는 말도 자주 들으셨죠. 음양오행설이라 하지 양음오행설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음양으로 여러분이 교회를 베푸시게 되면은 모든이 모두 여러분들에게 다 되돌아올 겁니다. 273번을, 270의 덕을 음양으로 여러분이 잘 활용해서 생활 속에서 실천해가시면 그 덕이 모두 여러분들에게 되돌아갈 거예요. 음양. 여러분들 다들 요즘 죽기 살기로 취업 준비에 다들 열심히 전력 투구를 하고 계시죠? 다들 여러분 살기 죽기식으로 열심히 자기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전력 투구를 하고 계세요? 이렇게 하실 분 없잖아요. 여러분, 죽기 살기 식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더욱더 빨리 도달하실 수가 있으실 테니까. 밤낮! 불철주야! 여러분이 최선의 열정과 노력을 다하셔서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는 장미꽃 씨앗을 아름다운 열매와 꽃으로 활짝 피워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하시면 남은 우리 대학 생활 기간 동안 더욱더 죽기 아니면 살기식으로 최선의 열정과 노력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학생으로서의 임무와 역할을 성공적으로 더욱더 잘 수행해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게 되면 음이 문제다.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문제다. 그 다음에 밤, 낮, 어둠이 문제다. 밤은 어둠의 상징이고 낮은 밝음, 희망의 상징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 동양인의 어떠한 철학적 관점을 이야기를 하느냐. 보통 없는 기쁨 없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떠한 기쁨, 즐거움, 쾌락, 한의가 아무런 고통이나 슬픔이나 불행한 과정을 거침이 없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동양인의 철학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공하시려고 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르는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밤이 지나야 새벽이 오고 밝은 낮의 시간이 오는 것처럼 여러분이 어려운 고통과 불안과 시련을 과정을 거친 연구라야만 여러분에게 보다 더 희망적인 긍정의 결과, 희망적인 여러분들의 미래가 펼쳐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 없이 여러분이 좋은 날을 기대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동양인의 철학 속에서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밤낮으로 죽기 살기식으로 열심히 공부를 하시게 되면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은 졸업이 equal to 취업의 영광 속에서 우리 영산대학교를 다들 졸업해 가실 수가 있겠죠? 어떻게 하면 불철주야 밤낮 없이 죽기 살기식으로 여러분들 열심히 남은 기간 동안 하도록 합시다. 하실 수 있으시겠죠? 네. 네. 열심히 더욱더 우리가 공부하도록 합시다. 한자 적으시죠? 그래서 한마디로 조금 줄이게 되면 고진감내라는 말도 통한다고 할 수가 있다. 고진감내. 고진감내. 이경호 씨. 예. 고진감내. 무슨 뜻이죠? 고진감내. 어렵고 힘든 일이 지나면 즐겁고 좋은 일이 온다는 뜻입니다. 고생 끝에 안정을 한다는 말. 좀
즐거움, 단위, 해답이 아무런 고통이나 어려움의 과정 없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을 기대하지 마시라는 얘기죠. 고생 끝에 남겨온다. 무슨 말이죠? 고생스러운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하자? 그것을 긍정의 관점에서 받아들이고 대처해 가도록 하자. 그 이야기죠. 고생, 역경, 고난, 좋은 긍정의 관점으로 여러분 받아들여서 인식적의 체포와 실용적인 작동을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앞서 이야기한 음양, 그 음이 먼저 오는 이유를 아시겠죠? 음양에서의 죽음과 밤의 시간, 그래서 역경과 고난의 시간들을 의미하고, 음양에서 낮의 시간과 밝음의 시간은 즐겁고 좋은 날들을 이야기한다. 음양에서 양과 살아남과 낮의 시간은 즐겁고 좋은 날들을 이야기합니다. 어둠이시야 새벽을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역경과 고난의 시간들이 있어야만 진정으로 밝고 좋은 날들이 올 수 있게 된다. 이백이상 여러분 참 모든 게 다 이백이죠.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 이런 대학 과정을 거친 자라야만이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그 대학 졸업자로서의 뭔가 감미와 쾌락을 남길 수가 있다. 이 과정을 안 거친 사람은 느낄 방도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여러분 이와 같은 고진 감내의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다. 깜깜한 어둠의 시간을 거쳐본 자라야만 진정한 새벽과 낮의 밝음을 꿈을 감내할 수가 있다. 이 과정은 쉬워지지도 않겠지만 깜깜한 어둠의 시간을 거쳐본 자라야만이 새벽의 밝음과 낮의 함의를 우리가 진정으로 더욱더 느낄 수가 있다. 이런 것 좀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중국의 비슷한 속담들입니다. Sweet after bitter. Sweet after bitter. 고진 감내라는 뜻이죠. 고통스러운 아픔, 고난이 있으면 후라야만 sweet, 달콤한 기쁨과 행복의 순간이 주어질 수가 있다. No gains without pain. 고통 없는 성과 없다. 고통 없는 성과 없다. 어떤 성과를 가시는 분은 거기에 성공하는 여러분 나름대로의 눈물 나는 노력을 거치는 과정이 필요하다. No pleasure without pain. 고진, 감내, pain, 고통, 고난, 시련, 스트레스 없는 즐거움, 기쁨, 아니, 행복 없다. 행복 없다. 그래서 결국은 고통, 고난, 어려움, 슬픔, 이것이 뭐예요? 기쁨과 한의와 행복이 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원인을 제공한다는 말이죠. 이게 없이 여러분이 즐거움과 기쁨과 쾌락과 행복감을 느낄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bitter, pain, 이와 같은 진, 고진, 고통의 상태가 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긍정의 관점을 가지고서 그 고통과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을 나에게 스윗한 달콤한 행복, 기쁨, 한의의 결과물을 주기 위해서 나에게 이것이 주어진 것이로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 모든 실체들을 받아들이도록 하자. 어려운 상황이 보시게 되면 아, 이걸 거쳐야만 나에게 좋은 결과가 오리니, 이 과정을 거쳐야만 나에게 그 밝은 내일이 오리니, 그와 같은 긍정을 방지해서 긍정의 인식의 편성에서 신체를 바라보도록 하고, 특히 자기 자신은 그와 같은 긍정의 안경 속 자기 자신을 여러분 항상 보면 자기 자신을 120만 대에 이르는 세포를 긍정적인 희망에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주자. 어렵고 힘든 시간이 지나면 즐겁고 좋은 일이 오리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어려운 과정, 슬픔, 고난, 고통, 실련의 시간이 오면 이 또한 곧 지나가리라. 이것이 나에게 온 이유는 나에게 앞으로 더욱더 좋은 희망적인 결과, 더욱더 좋은 단위 기쁨, 더욱더
남 행복을 결과물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왔을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면서 내가 시작하자.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이 즐겁고 고마운 일로서 받아들이도록 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 범사에 다 감사하면서 살아가자. 지금 무슨 말? 여러분이 아무 지금 일이 없다고 지금 생각하고 계시죠? 일이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로부터 행복하죠. 일이 없는 속에서 여러분이 이와 같은 생활을 해가실 수 있으니까 정말 행복하신 우리 수강 우리 하우 여러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생각하기에 따라서 이게 엄청난 위기가 되어질 수도 있고 여러분의 생각에 따라서 그 컨텐츠는 다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역경이 곧 나에게 주어진 기회다. 역경, adversity is opportunity. 역경을 성공의 기회로 삼도록 하자. 지금 이 수업 시간을 여러분이 성공의 기회로 삼도록 하자.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모든 순간이 다 여러분이 주어진 하나의 도전이죠. 도전이니까. 그 모든 것을 나의 발전을 위한 성공의 기회로 삼아가도록 하자. 이 과정이 나를 더욱더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선물이로구나. 이런 생각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자. 그래서 이와 같은 우리의 긍정적 사고는 역경 속에서 빛을 발하게 된다. 역경은 인생의 짐인 동시에 큰 복입니다. 성공한 모든 리더들은 대부분 역경을 통하여 성숙하게 됩니다. 가장 진한 향수는 그냥 채취되는 게 아니고 가장 진한 향수는 가장 춥고 어두운 날 밤에 채취된다고 합니다. 가장 진한 향수, 아무때나 향수를 만들 수 있는 그 재료, 원을 아무때나 내는 게 아니고 가장 춥고 가장 어두운 그와 같은 기후 환경 조건 속에서 향수를 만들 수 있는 액을 이제 뿜어낸다는 거죠. 중요한 낙담적인 정상의 상황 속에서는 그와 같은 작품이 안 나오게 된다. 진정한 인간의 가치는 어려움 속에서 나오게 된다. 그 사람의 진정한 리더로서의 가치, 여러분의 한 사람으로서의 존경은 여러분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역경에 처했을 때 어떠한 여러분이 반응을 하면서 살아가느냐가 여러분의 진정한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결정하게 된다. 평상시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정상의 상황에서는 여러분이 더 보석과 같은 존재인지 우리가 간파하기 어렵지만 어려움이 왔다, 위기가 왔다, 일단 역경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경우에 그것을 정말 자기에게 주어진 허약의 기회로 생각하면서 헤쳐나가는 사람입니다. 그와 같은 기회가 왔을 때 뒤로 물러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사람의 가치는 위기가 왔을 때에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다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어떤 위기가 왔다. 그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를 불안, 공포, 걱정, 스트레스로서 그 위기를 바라보게 되면서 그 위기를 대처하시게 되면 여러분의 대기식 쪽에 이거는 전세포가 불안, 공포, 스트레스 속에서 같이 떨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누가 손해입니까? 여러분 죽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 스트레스, 공포가 왔을 때 더욱더 여러분의 인체 내의 모든 작동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위기, 불안, 공포, 스트레스를 낙관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위기가 왔을 경우에 특히 어려움이 왔을 때에 그것이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관점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도록 합니다. 위, 기, 있고 기회다. 기자가 비슷하죠. Crisis is opportunity. Crisis is opportunity. 그래서 위기가 뭐냐? 모든 것이 다 위기다. 인간은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다 위기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 수업 시간 지금 수업 끝날 때까지 여러분이 여기에서 함께 경청하고 공청하는 것도 위기에요. 잘 헤쳐나가야 될 상황이다. 그래서 이 모든 위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인다. 120만 개의 세포가 역동적인 희망의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기회를 받아들이고 위기, 어려움, 걱정, 스트레스, 공포가 어떻게 좋은 생각으로 그것을
감사드리면서 대체관으로 가자. 이 믿어야말로 이 하나님께서, 공자님께서 하셨다. 그쵸? 마음에 스님께서 나를 더욱더 한 단계 점핑할 수 있는 도약의 기회로 주신 것이구나 라는 생각으로 이 경쟁의 안경 쓰고 경쟁의 관점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헤쳐나갈 때 여러분의 모든 육체적, 정신적, 심리적 활동이 역동적인, 희망적인 작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하느님이 계신다면 하느님이 나를 이 위기, 걱정, 불안, 스트레스를 통해서 중단계 더욱더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에게 준 좋은 선물, 저기서 gift, 프레젠트나 라는 생각으로 그 위기를 받아들이면서 위기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내면서 그 위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세포가 위기 상황 속에서도 더욱더 역동적인 희망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이것이 인간의 가치다. 인간의 존재는 가치다. 너무나 고의적인 상황에서 다들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어요. 조그만한 어려움이나 역경이나 독재, 불안, 스트레스적인 상황이 오게 되면 거기에 대처를 하지 못하게 되고 위기 속에서 함몰이 되어서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가 호박을 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대대게 하는 그런 행위를 우리는 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발언을 해요. 위기는 인생의 짐인 동시에 큰 힘이다. 위기, 지금 여러분이 수업하는 짐이죠. 짐이지만 나중에 사람들이 알게 되면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진다. 졸업장 인사람하고 없는 사람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처한 모든 위기는 짐인 동시에 축복이고 힘이다. 인간의 위기는 짐인 동시에 축복이고 큰 힘이다. 성공한 모든 비즈는 위기를 성공의 기회로 삼은 사람입니다. 위기가 없으면 영웅이나 성공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가 없겠죠. 이 평이한 상황 속에서는 영웅이나 위대한 사람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언제 나타납니다. 위기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위기를 타개를 해서 성공의 기회로 삼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위기가 왔을 때 뭐다? 나의 성공을 위한 기회다 라고 여러분 받아들이라 하는 게 평상의 상황에서는 기회가 안 옵니다. 여러분 일단 위기, 어려움, 혼란, 힘든 일이 왔을 경우에 이것은 내가 인정받을 수 있게 하는 좋은 기회, 찬스 왔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위기가 와서 여러분이 그 위기에 불안, 불증, 공포, 스트레스로서 불쾌한 기회를 찾으면 드디어 내가 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 찬스 왔구나 라고 해서 이 위기를 성공과 도약을 위한 발판으로 참도록 하고 위기는 어려우면 이 위기는 하나님 나에게 준 축복이고 은총이다 라는 생각으로 긍정적인 사고로서 일종의 내 세포가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자. 위기는 그 자체만 보면 고통일 수 있지만 대응 여부에 따라서 축복일 수도 있다. 위기는 그 자체만 보면 고통일 수가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겪고 난 이후에 뒤돌아보면 그것이 곧 나에게 주어졌던 축복이었구나라는 사실을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여러분이 그와 같은 위기를 통해서 지금 이 현대학교의 멋진 성남선녀로 성장해올 수 있었잖아요. 돌이켜보면 여러분이 어떤 주어진 정신적 육체적 위기 고난, 어려움이 없었더라면 지금 오늘날 이와 같이 멋진 인격 갖춘 온 성품과 인성을 갖춘 진춘남녀로서 오늘 이 수업 시간에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앉아있으실 수가 없으실 겁니다. 다들 여러분 태어나는 순간부터 지금 23, 4, 5세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에게 닥쳐온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위기와 난관들을 다 겪어보신 분들이에요. 그런 겪어보신 것이 바탕이 되어서 오늘날 이 자리에 계신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어려움, 수업이 어려움, 중간고사 시험이 어려움, 시험이 어려움도 나중에 후에 돌아서 보게 되면 여러분이 더욱더 멋진 사람으로, 더욱더 건강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좋은 기회에 불안하는 그와 같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을 만들어야 되겠죠. 위기는 인생의 짐인 동시에
선 거기다. 정말 모든 리더들은 위기를 즐거움의 기회로 상상합니다. 위기는 축복이고 곧 은총이다. 위기는 그 자체만 보면 고통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축복으로 생각될 수가 있다. 준사, 예. 세 번째. 조개는 살 속에서 거대하게 박힌 고통을 이겨내고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어낸다. 준상실처럼 이끌린 상황 속에서 조개는 살 속에 모래알이 박힌 고통을 이겨내고 난 다음에 비로소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어낸다. 진주가 그것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지금 이 멋진 청춘 남녀로서의 이 멋진 모습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면 인생을 하면 20년 동안에 인생을 한 그걸 보세요. 수없이 많은 난관들을 다 모르겠지, 아니 모르게 겪어보셨죠? 역경은 성준님, 예. 와세요. 의자. 의자를, 전 의자를 줘야 되겠네. 죄송합니다. 자, 가려 보세요. 실을 넣고 제가 이 시간, 팀을 보상입니다. 예. 하나, 또 미리 약속하지 말고 같이 교수님과 호흡을 딱딱 맞추어서 적어야 그 역경적인 수업 시간이 되죠. 역경은 축복이고 고난은 은총이다. 역경은 그 자체만 두고 보면 고통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겪고 난 뒤에 나중에 되돌아보게 되면은 아, 그 역경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성숙, 성장, 발전할 수 있었구나라는 축복이 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가장 진한 향수는 언제 채취가 되어지느냐. 가장 축복, 깜깜한 밤에 채취가 되어진다고 합니다. 향수의 재료, 채취. 끝나고 나서, 지금 단풍이 좋으니까 진성산에 한번 올라가보세요. 그 식물, 나무에 뿜어내는 향취들이 있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렇지. 나무의 자기의 신체,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대충들이 자기 나무에 침입해서 자기들을 괴롭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뿜어내는 그 애기 피터친이거든요. 그게 우리 인간에게 너무나도 좋은 기능을 하잖아요. 그걸 우리가 마시면서 올라가게 되면. 그래서 그와 같은 피터친을 식물들이 뿜어내는 것처럼 향취를 뿜어내거든요. 그걸 채취해서 향수를 만드는데 그게 아무 때나 풍겨져 나오느냐, 아무 때나 나오는 것이 아니고 가장 좋은 향수는 언제 나오느냐 하면 가장 축복, 깜깜한 밤에 뿜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여러분의 인간으로서의 모습, 채취, 작품은 평상의 상황에서 창출되어지지 않는다. 정말 힘들고 어렵고 또 스트레스적인 상황이 강한 속에서 그와 같은 작품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 어떤 어려움과 역경을 통하여 좋은 어떤 작품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저 평상의 상황에서는 좋은 것이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역경은 그 자체만 보면 고통일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 역경을 대응해서 맞서 나가느냐에 따라서 축복이 되어질 수도 있다.